생활 속의 지혜와 지역 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3회 보령 어린이 청소년 정책 창안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. 초중고 10개 팀 36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타버스 팀의 버스 정보 시스템 도입 정책안이 대상을 받았으며 보령시는 선정된 정책안에 대한 검토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.